안녕하세요. 인천 9월동 매듭공방 겨울 마크라메 정지연입니다. 마크라메란 끈이나 실 등을 엮어 다양한 아이템을 만드는 공예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커튼이나 벽장식, 가방 등 다양한 형태를 도구 없이 두 손으로만 만들어낸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볼 키링 역시 도구 없이 만들어볼 거예요. 예쁘게 만들어서 키링으로 사용하거나 가방에 걸어 장식해 보세요.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과 열쇠고리가 들어있는 키트를 먼저 개봉을 해볼게요. 개봉을 해보시면 열쇠고리 하나랑 줄 두 가닥이 들어있을 거예요. 줄 두 가닥은 150cm로 재단을 했는데 혹시라도 길이가 조금 틀리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각각의 줄을 접어서 열쇠고리에 걸어줄 건데요. 줄을 접었을 때 한쪽 길이가 30cm가 되게 접어주시고 이 접은 부분을 열쇠고리에 껴줄 거예요. 앞에서 뒤로 넘겨서 껴주시고 뒤로 넘긴 끈을 접어서 밑에 있는 끈들을 통과시켜 주세요. 단단하게 당겨서 고정시켜 주시고 나머지 한 개의 줄도 동일하게 걸어주시는데 걸어주실 때 우리가 30cm로 접었던 짧은 줄이 안쪽에 들어오게 걸어주셔야 하세요. 줄을 다 걸어주셨으면 테이블에 열쇠고리를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가장 먼저 평매듭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가운데 짧은 줄 두 가닥을 나란히 내려주시고 둘은 절대 꼬이지 않게 해주세요. 말려 올라가도 안 되고 11자로 나란히 내려올 수 있게 해주시고 양쪽 두 개 끈으로 숫자 4를 쓰면서 매듭을 만들어 볼 거예요. 왼쪽 끈으로 중심끈 위에 니은을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끈을 니은 위에 겹쳐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숫자 4의 형태를 만들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줄을 끝을 잡아서 처음에 중심끈 만들었던 두 가닥 밑으로 통과하면서 니은 고리 사이로 빼주시면 되세요. 밑에서 위로 이때 중심끈 두 가닥을 테이프로 붙여놓고 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테이프를 붙이시기 힘드신 분들은 양쪽 끈을 당겨 올리면서 손으로 잡아주면서 잡고 당겨서 올려주시면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 동일해야 매듭이 예쁘게 만들어져요. 살을 한번 더 써주는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 살을 써줄 거예요. 오른쪽 끈으로 니은을 만들어주시고 니은 위에 왼쪽 끈으로 일자 만들어주시고 왼쪽 끈의 끝을 잡아서 중심끈 두 가닥 밑으로 지나면서 처음에 니은 만들었던 고리 사이로 밑에서 위로 뽑아주세요. 동일하게 양쪽 끈을 잡고 지그시 당기면서 위로 올려서 매듭을 완성시켜주세요. 지금처럼 정방향 사 하나, 반대방향 사 하나를 만드시면 평매듭 한 세트가 완성이 돼요. 이건 이따가도 밑에 사용할 거라서 잘 알고 계셔야 하세요. 우리가 가장 처음에 끈을 열쇠고리에 걸 때 사용했던 종달새 머리 매듭을 이용해서 매듭을 더 만들어 줄 건데요. 테이프로 가운데 있는
짧은 끈을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오른쪽 끝에 긴 끈을 끝을 잡아주시고 지금 테이프로 붙여놓은 끈에 위로 올려서 끈을 말아서 다시 오른쪽으로 위로 빼주세요. 이때 테이프로 고정시켜 놓은 이 끈은 단단하게 당겨주시면서 매듭을 만들어주시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데 이제 지나가는 위치가 조금 틀려질 거예요. 조금 전에 만들 때는 고정시킨 끈 위로 지나왔는데 이번에는 고정시킨 끈 밑으로 지나가면서 다시 고정시킨 끈을 감싸서 위로 올라가면서 끈을 쭉 빼주세요. 단단하게 당겨주시면서 하세요. 다시 한번 반복이에요. 종달새 머리매듭 한 세트가 만들어졌고요. 동일하게 반복해 볼게요. 테이프로 고정시킨 끈 위로 올려서 고정시킨 끈을 감아서 밑으로 통과하면서 위로 빼주시고요. 다시 끈의 끝을 잡고 고정시킨 끈 밑으로 통과하고 고정시킨 끈을 감아서 반대쪽으로 가면서 빼주시는데 이번에는 요 끈 밑으로 지나와야 돼요. 이렇게 위로 지나오는 거 아니고 여기서는 위로 지나오지만 여기 지날 때는 밑으로 지나가셔야 돼요. 동일하게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위로 지나서 감싸서 다시 되돌아가면서 위로 빼주시고 밑으로 지나면서 감싸서 위로 지나오고 다시 요 끈에 밑으로 지나가고 마지막 한 세트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네 세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세트 세는 방법은 오른쪽에 세로 줄이 하나씩 생기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네 세트 완성해 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가운데 있는 짧은 끈을 테이프로 고정을 하고요. 오른쪽은 완성을 했으니까 살짝 빼놓을게요. 가장 왼쪽에 있는 끈의 끝을 잡아서 짧은 끈에 위로 올라오고 밑으로 지나가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끈의 위로 뽑아주시면 되세요. 짧은 끈을 잡고 당겨주시면서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왼쪽 끈의 끝을 잡아서 이번에는 밑으로 통과죠. 처음에 할 때는 위로 통과했고요. 지금은 밑으로 통과하면서 쭉 빼주시고 다시 되돌아가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고리 사이로는 밑으로 통과. 한 세트가 완성이 됐고요. 동일하게 세 세트로 더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쪽 모두 4세트를 완성시켜주세요. 가운데 짧은 끈을 모아서 테이프로 고정 한번 시켜주세요. 고정시켜주시고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평매듭을 한번 더 만들어줄 거예요. 가운데 짧은 끈은 고정을 했고 양쪽에 있는 긴 끈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왼쪽 끈으로 니은 올려주시고 오른쪽 끈으로 그 위에 올려주시고 오른쪽 끈에 끝을 잡아서 테이프로 고정시켜 놓은 중심끈 두 가닥 밑으로 통과 통과하고 처음에 니은 만들었던 고리 사이로 밑에서 위로 뽑아주세요. 양쪽으로 지그시 당겨서 만들어주시고 이번에는 역방향사 해볼게요. 반대사 오른쪽 끈으로 니은 만들고 왼쪽 끈으로 그 위에 올려주시고 왼쪽 끈에 끝을 잡아서 중심끈 밑으로 지나면서 처음에 니은 만들었던 고리 사이로 밑에서 위로 뽑아주세요. 양쪽으로 지그시 당겨줄게요. 당겨서 평매듭 완성해주시고 여기 사이에 중심끈이 뭉쳐있다면 중심끈 밑에서 잡아서 이렇게 쭉쭉 당겨주시면 조금 더 고정이 잘 돼요. 밑에 평매듭 한 세트를 더 만들어주는데 이번에는 피코나치라고 만들어줄 거예요. 피코나치란 이렇게 예쁜 리본처럼 나오는 형태를 얘기를 해요. 조금 밑에다가 평매듭을 만들어줄 거예요. 왼쪽 끈으로 니은 만들어주고 오른쪽 끈으로 위에 올려서 오른쪽 끈에 끝을 잡고 중심끈 밑으로 그리고 니은 만들었던 고리 사이로 밑에서 위로 뽑아주고 길이는 5에서 6cm 정도에 해주시면 되세요. 반대사까지 해볼게요. 오른쪽 끈으로 니은 왼쪽 끈을 위에 올려주고 왼쪽 끈에 끝을 잡아서 중심끈 밑으로 그리고 고리 사이로 똑같이 뽑아줄게요. 이렇게 평매듭 하나 완성. 그리고 한 세트를 더 만들어주는데 이번에 한 세트는 조금 더 밑에다가 해줄 거예요. 요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평매듭 두 세트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중심끈 두 가닥을 잘 잡으시고 매듭을 위로 쭉쭉 이렇게 올려주시면 피코넛이 완성이 돼요. 완성을 하신 다음에는 양쪽 날개 부분을 당기고 당겨서 단단하게 더 고정해 주시고 중심끈을 잡아서 매듭을 한 번 더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키링이 완성이 되었고요. 원하시는 길이로 재단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